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왕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오늘 부엌에서 이렇게 끌려 나오셨나? 아니, 이거 닭장풀을 나물로 좀 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예, 지금 굉장히 부드러울 때예요. 네, 예, 이게 좀 연하네요. 네, 굉장히 연해서 이게, 잘못 삶으면 어떻게 되죠? 미끄덩거려요. 네. 네. 시간 잘 맞추셔서. 말캉 할 때 꺼내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준비물은 뭐죠? 소금. 네. 이게 부추 꼬다리예요. 위에 파란 거 부추. 위에. 네. 뭐 깨하고 참기름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붉은 소금은 이제 요 지금 삶을 때 넣는 거예요. 네. 조금 삶을 때 넣는 거고. 네. 굵은 소금을 넣는 이유는 뭐죠? 아, 이게 새파래지지 않을까 봐. 누렇게 될까 봐. 네. 아, 지금 물이 새파란 이유는 한번 실패해가지고 저희가. 아우, 어째 저럴까. 물이 맑은 색이 안 나고 좀 파란 이유는 한번 촬영하다가 전화가 오는 바람에 중단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물이 그 물로 다시 하는 바람에 파란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아이고. 자, 어느 정도까지 삶아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있어요. 네. 한번 볼게요. 여름 거라. 네. 아무리 연해도 여름 나물은 여름 나물이에요. 아, 그리고 이게 다그장풀이 여러분 여성분들한테 특히 좋아요. 왜냐면 폐경기나 또 갱년기 이후에 여성 흥분제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성분들한테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 임산부는 절대로 먹이지 말라 그랬죠. 제가 이 다그장풀은 자 여러분. 이거는 당뇨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나물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철이니까 많이 드시고요. 이렇게. 끊어요? 이거. 그 정도? 네, 뽀글뽀글. 끓고 있죠. 네, 대공이 말캉 해야 된다고 그랬나요? 말캉하지 않고 뭐 생으로도 드시는 거니까. 네, 맞아요. 이거 생으로. 네, 말캉하지 않아도. 네. 다 된 건가요? 네, 그렇게 하면. 네, 이렇게 데치셔서 저희는 지금 빨리 하느냐고 얼음물인데 얼음물에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찬물만 있으면 돼요. 네, 찬물만 있으면 되죠. 식힐 수 있는. 네, 요거를 저희가 사실은 이거 지금 두 번째예요. 저희도 잘못을 했는데 한 말도 말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희 엄마가 전화가 하시는 바람에 자, 여러분, 이거는 아 예. 제가 효능은 전편에 이거 저 채취하면서 다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제 나물 하는 거에 집중해 볼게요. 이게 좀 길게 해도 이게 연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잘라서 저희 왕언니는 숭덩숭덩 이렇게 숭숭 썰으면 나물이 나물 같지가 않아요. 네. 거쳐야지. 네. 거쳐야지 나물이지. 네. 이제 거쳐보겠습니다. 네. 자,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 뭐 되게 간단해요. 재료는 뭐가 있나요? 뭐가 있어요? 소금. 소금 조금. 강황소금이에요. 네, 강황소금 넣고. 그 다음에 부추 송송 썰은 거 좀 넣고 없으면 말고요. 무만 넣으셔도 돼요. 네, 깨하고 그 다음에 뭐죠? 참기름만 넣으면 돼요. 네, 참기름 듬뿍 넣네요. 아이고 접시 좀 갖다 주세요. 아유 또 까먹 아무리 안 까먹으라는 또 까먹었으면 어떡하죠. 자, 오늘은 왕언니가 대표로 한번 아유. 맛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아유, 제가 맛을 봐서 뭐 알겠습니까? 자, 담아보세요. 한번 맛 좀 보시고. 어떤가요? 간이 맞아요. 간 맞고 미끄덩거리진 않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 그렇게 그 정도만 하시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삶으면 미끄덩거린다는 거
약간 근데 약간은 원래 미끄러워요. 이 다우장. 당뇨에 좋은 것들이 약간 미끄덩거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새비름도 그렇고 그죠? 당뇨에 좋은 것들은 좀 미끄덩거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자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너무 다그장풀이 무슨 그냥 거하게 무치거나 고추장에 무치거나 된장에 무치거나 여러분 식성에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여러분들에게 반찬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금으로 하거든요. 고추장 한 색깔이가 금방 변해요. 네, 금방 먹는 거는 네, 됐겠죠. 금방 드시는 건 괜찮아요. 네, 금방 드시는 거는 간장이나 뭐 고춧가루나 어떤 걸로 넣어도 되는데 이게 조금 녹고 아침에 드시고 점심까지 드시려면 네, 이게 소금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거의 그쵸, 소금으로 하죠. 자 여러분 이제 이게 됐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지금 알려드렸어요. 자 여러분 다그장풀 지금 철이니까 많이 드시고 이제 철이 지나면서 차로 다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또 차로도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